3월에 이렇게 오픈을 하셨는데 요즘 네. 언론에서 보면 네. 자영업자,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 많이 어렵다고들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. 그러시죠. 네. 예. 이렇게까지 어려울 줄은 몰랐는데 네. 워낙 좀 최저임금도 갑자기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렇죠. 뭐 기존에 있던 직원도 다 정리할 수밖에 없고요. 예. 그리고 제가 또 하루에 막 13시간, 14시간씩 처음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물론 장사를 이렇게 해야 되지만 예, 예. 한 하루도 쉬는 날 없이 해서 조금이라도 남아야 하는데 예.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. 그리고 사람 쓰기도 무섭고요. 아르바이트를 장기적으로 예. 썼을 때 최저임금 네. 때문에 기존에 있는 직원보다 금액이 더 우리 알바생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역순환이 되어버리니까 예. 네. 뭐 그렇게 어려운 뭐 상황이 너무 처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뛸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좀 한계가 좀 있어서 많이 그렇죠. 어려운 상황입니다. 예, 최저임금이 작년에 16.4% 올리고 또 내년에 또 거의 10%대로 올리면 네. 26.4% 거의 30%대가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게 부담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최저임금 올리다 보니까 기존 알바 몇 분 쓰시다가 이제 몇 명 쓰시는지요? 뭐 기존 알바 좀 아예 안 쓰고 있어요. 아, 두 명 정도 썼는데 쓰다가 요즘은 네, 아예 안 쓰고 예. 그럼 가족 단위로 이렇게 네 아무래도 이제 가족 딸도 데리고 오고 뭐 가족 뭐 저희 아내분 이제 와서 알바하고 그렇게 그 방법밖에 없어요. 남는 게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져가는 게 없으니까 요즘 네. 네. 앞으로는 더 걱정이죠.